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항상 뜨거운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합시다. 아멘. 그럼 반면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하는 자들,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아침 영상에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은혜와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보라주님, 보라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우리 다 함께 외치십시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 어떠한 심령이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저의 심령을 예수 닮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 주님 예수 닮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
말씀을 늘 받지 오리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만들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근심 얻은 그늘이 걱정 근심 우리를 둘러덮을 때 생각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 최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초련하는 소리와 초련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 속에도 우린 늘 날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님 우리에게 눈물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야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성 남게 하소서.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십자가에 우리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길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있지만 예배자를 지키기 위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만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주님 만지심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조국의 조국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공유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드리며 나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걷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섭병들이 하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채워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깊은 땅으로 내 깊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전쟁하셔서 다스리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맞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때에 사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이 바로 나만이 치료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뻐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정순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치료와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마지막 때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양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매일같이 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를 나의 의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나가 승리하는 베델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초 올려드렸던 모든 서원들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와 힘을 더해주셔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하였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2주 전이네요. 2주 전에 저희가 모였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 MIT 종강식이어서 아마 그날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모이지 못하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어려울 때 함께하는 분들이 진짜 친구죠. 오늘 오신 분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회복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 먼저 읽을게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말의 군대 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전체적인 개요와 함께 나아만에 관해서 저희가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다 못 다뤘어요. 그래도 시간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2절에 등장하는 이 소녀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이 시리즈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책 제목이 The Gospel According to Naaman's Slave Girl이라는 책이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책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러면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Saint Mark 이런 식으로 갑니다. 즉, 이 책의 저자는요 지금 나만의 여종, 그렇죠? 이 어린 소녀 여종이 말하는 복음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할 정도로 여기에 에센스,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했던 거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나아만이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는 그 모든 것들이 취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나아만에서 어린 소녀로 가는 이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 어린 소녀 여정이 나오는데, 이 아람 사람들, 그러니까 시리아, 신약에서 뭐 수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2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 아람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게 가축, 돈, 뭐 그렇죠? 의복, 노예들이 필요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습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습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소녀 하나를. 이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이 아이가 바깥에서 놀고 있었을지 아니면 집에 있었을지, 이 부모가 이 약탈하는 순간에 없었는지 아니면 그 약탈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이 딸은 끌려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제가 저번에 그 우리 메디컬 그룹 이제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서 다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저희 목사님들 빼고는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6.25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6.25 전에. 저는 경험을 안 했지만 여기 6.25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탈당하고 가족을 잃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생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끌려왔고 노예가 됐고 여종이 되었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제가 그 태국 선교를 갔었는데 고아원을 갔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없는 애들이에요. 아프리카를 가든 동남아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서 가난한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신발도 없고 바지가 다 찢어진 아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눈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없는 아이들은요 눈에 생기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고아원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된 아이들이 바로 이 엄마 없는 아이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어린 소녀 여종이잖아요. 이 여종, 이 소녀는요 진짜 불쌍한 아이예요. 그렇죠? 너무나 불쌍한 아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3절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불쌍한 소녀가 지금 자기의 주인이 그 여자, 그 나만의 아내잖아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도대체 왜? 왜? 자신을 납치해 와서 여종이 되게 만들고 가족과 헤어지게 한 누구예요? 원수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원수예요. 왜 원수인의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 했을까? 사실 이 질문이요 지금 계속 오늘 시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저라면은 나아만이 병에 걸리든 말든 상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아만이 잘해준다고 하더라도요, 이 뭐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뭐 하다 보면 사이가 틀어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인데, 아니 도대체 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버린 이 잔인한 사람의 병을 신경 써주고 고쳐주고 싶어 했을까?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요, 이런 어린 소녀가 끌려가고 고생당하고 이러다가
잘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동화? 뭐 디즈니 만화 같은 거. 디즈니 몇 명의 공주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뒤져봤어요. 15명이 있습니다. 공주님만. 15명의 공주님 중에 남편 잘 만나서 인생을 고친 사람이 6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는 뭐냐면요, 어린 소녀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콩쥐팥쥐도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짜잔하고 백마탄 왕자가 등장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 바꿔주는 게 가장 은혜되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녀는 핍박받고 유린당하고 끌려와서 여종이 됐는데, 뭐 이스라엘의 왕자가 나타나고 구해주는 것도 아니라 자기 주인의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 하나 딱 하고 다시 등장하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성경은 진짜다. 성경이 가짜면요 이것을 미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녀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나아만은 뭘 한 거냐면 소녀를 학대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를 학대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의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죄. 시대의 윤리, 뭐 법적 기준을 봐서도 당연히 죄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사진 올려놓은 게 모던 타임의 연자 맷돌입니다. 저것을 목에다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참 어린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 메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가 구원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못 누린다면 부모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연자 맷돌 메고 우리도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때마다 내 목에다가 또 돌을 갖다가 메고 뛰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어떤 존재인가? 나아만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더라도, 또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나아만은 어떤 존재인가? 나아만은 무죄가 아니에요. 나아만은 유죄,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 관점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논리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예, 뭐 우리가 배워본 적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논리적인 이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자, 먼저는 이제 명제들이 나옵니다. 첫째, 나아만은 아이를 포로로 납치한 뭐냐? 폭군이라고 돼 있어요. 폭군. 그렇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폭군은 뭡니까? 죄인이에요. 자, 그럼 죄인은 뭡니까? 죄의 노예예요. 그러므로 나아만은 뭡니까? 노예예요. A는 B, B는 C, C는, 그래서 A하고 C는 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논리를 보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죄인은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 자체는 결국 뭐냐? 노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할지 진리가 날 자유케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반문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때문에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이 종이 된 적이 없었어요? 맨날 전쟁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저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말도 안 되는 저런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나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만은 뭐냐?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노예다, 죄의 종이다라고 생각해 봤을까요? 안 했을걸요? 본인만큼 잘 살아본 사람 없고 왕의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저 큰 용사라 그러고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인 나만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인 것이에요. 나만의 신분은 노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누가 제일 불쌍해요? 소녀가 불쌍하죠? 소녀는 노예이기 때문에 불쌍하지만 소녀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녀의 신분은 뭡니까? 자유인이에요. 오히려 노예인 것 같지만 소녀는 자유인이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노예의 신분인 거예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정말 누가보다라도 자유의 이 미국만큼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리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죄의 노예인 거예요. 나아만은 이거를 절대 몰랐어요. 본인은. 하지만 나아만의 신분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죠? 그리스도의 자녀를 삼아주심으로써 그분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가끔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시간에 억박되고 아이들에게 눌려있고 라이드 해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손에 물이 마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시녀같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왕의 딸입니다. 아멘. 그렇죠? 당신은 지금 라이드를 하느라고 우버 드라이버처럼 택시 드라이버처럼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실제 신분은 뭐예요? 왕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현상만 보고 나를 갖다가 판단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를 누렸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정해주세요. 여러분들 힘드시고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자유인일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나아만은요 노예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에 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똑같은 논리로 정리를 한 겁니다. 나아만은 복권이고 복권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인데, 그러면 나아만은 노예지만 여정은 이 소녀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렇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엘리사 예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아니 이 소녀의 신분도 알겠어요. 신분적인 역할이 비록 종이지만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처럼 살아요. 왠지 아세요? 잘 보면요 이 여종이 한마디 하니까 누가 움직였습니까? 이 안주인이죠. 안주인 이 나만의 와이프가 움직였어요. 나만의 와이프가 또 남편에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만이 움직였어요. 나만이 움직여서 또 요청을 하니까 누가 움직였습니까?
아람의 왕이 움직였어요. 노예가 이 여종의 한마디가 나라를 갖다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같이 억눌린 삶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나를 종이라 그러고 세상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같지만 왕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종이 누린 삶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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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대체 주인을 걱정했을까? 아니 자기를 갖다 납치한 사람이잖아요. 왜 이 사람을 아꼈을까?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성품 좋은 분들에게 하나를 받으면 이렇게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보니까 하나를 받으면 잊어버린 듯 하나 마음속 깊이 적어 놓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라고 마음에 겨놓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마 나만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야. 이 쌤통이다. 봐라, 천벌 받았다.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너 천벌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그냥 못된 짓 하고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종의 하는 모든 행동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 소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아직. 메시아가 오실 건 알고 있었겠지만 못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또 바울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 오래 전에 이미 다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가능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어디 왜 가능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어린 소년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행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착했기 때문에 너무 스윗하고 너무 괜찮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녀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데 이 소녀의 성품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굉장한 공감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병에 걸린 그 주인을 보면서 당신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병이 고쳐지리라라고 지금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지금 이 소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는요 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문상에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겠느냐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소녀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한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녀를 보니까 또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아휴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나무라고 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한데 불구하고 당신은 나을 거예요 라는 굉장히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좋은 지금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보통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자연인이라면 저는 제 스스로를 굉장히 자연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러한 마음이 솔직히
잘 들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에다가 긍정의 말을 하는 게 아 이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막 정말 은혜 받고 큐티하면서 막 내가 말씀과 딱 겨우겨우 붙들려 있을 때 좀 할까 말까 한데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걸 못하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델 교회가 나온 세계적인 명 강사이자 작가이신 우리 김한효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 1권 5과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제자훈련 안 하셨으니까 모르세요. 사람에게 나타난 죄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되냐면 첫째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고요. 둘째는 의지의 선택의 능력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요. 셋째는 감정과 욕심이 타락했고 넷째는 행위도 타락했습니다. 이거를 지정의의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적 타락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행할 의지조차도 타락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는 타락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즈닝하고 마인드, 여러분의 thinking 자체도 타락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식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감정은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슬픔, 우울함, 본능적인 것, 이 모든 감정조차도 다 타락돼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사랑이라는 감정 괜찮은 거 아니냐, 그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타락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은 다 타락돼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조차도 타락돼 있고 여러분들의 의지도 타락했고 생각도 타락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지금 이 소녀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철천지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자는 의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뿌리까지 다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타락의 열매, 즉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마태복음이 얘기하고요, 우리들의 뿌리가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악한 말과 악한 행동과 독사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은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선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독사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독사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거칠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 나무와 그 뿌리가 거칠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이 독사와 같은 말을 갖다 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휼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힘들게 하실 때마다 아이 독사의 자식이구나 아직 이렇게 지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부터 썩어 있는 이 전적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흘러나오는 건 다 이렇게 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와 이 뿌리가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녀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을 봐도요 정말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관심과 이런 따뜻한 마음은요 결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오게 된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방금 본 소녀에게서 본 그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소녀는 원수를 사랑했죠? 이타적인 사랑을 했어요. 또 소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앞에서도 화평을 누렸어요. 그렇죠? 원수 앞에서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원수 앞에서 자비가 있었어요. 원수 앞에서 양선이 goodness잖아요. 선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이 소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짧은 한마디에서 나오는 이 모든 캐릭터는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절대적인 선을 보여요. 그렇죠? 이 절대적인 선을 보이는 것과 이런 사랑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교육, 단순한 가르침으로 분명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성품은 캐릭터는 타고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캐릭터는 타고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고날 때부터 이 성품은 변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갖다 버려야 된다. 어차피 저 성격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은혜 충만할 때 나오는 이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가 하면 은혜 떨어지면 바로 되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타고난 그런 악한 성품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빚어지는 이 캐릭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빚어주시는 이 성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해왔던 건 뭐냐면 character formation, 그들의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신앙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왜냐? 우리의 타락하고 전적하고 타락된 이 악한 모습들이죠. 지정의가 타락된 이 모습은 원래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완벽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일 때 완벽과 하나님의 창조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죄인에서 자유인,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무너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뒤틀려지고 디스톨트 된 그 모든 형상이 회복된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서 우리도 완벽한, 그렇죠? 새로운 육신을 갖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다시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요, 단순한 여러분들의 레이블 체인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바꿔주는 게 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캐릭터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캐릭터 포메이션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이 캐릭터 포메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 맺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훼손이 완전히, 우리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된 것이죠. 그런데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흔히 가정교육 잘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떤가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말하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너 절제해야 돼. 너 참아야 돼. 너 이런 말 할 때 따라야지, 충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절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것이 맞다고 계속 교육을 함으로써 훈련을 통해서 품행과 예의를 갖출 수 있고 maybe 교양을 갖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강요하고 아이들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에게 아무리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다 진행을 할지언정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요. Maybe 절제? Maybe 오래 참는 거? Maybe 충성스러운 거?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Ultimate 절대적인 굿니스인 양선이라는 이 캐릭터를 선이라는 것을 본 건요, 부모님들이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혼내고 때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교회에서의 교육은요, 이 캐릭터 포메이션을 항상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미국을 건국한 우리 건국하신 우리 건국자분들, 건국의 우리 아버님들께서도 항상 이 캐릭터 포메이션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좀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영어 잘 못하는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스탑사인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에 딴 차가 딱 와도 손짓하죠. 먼저 가라고. 딱 그럼 차 먼저 가요. 그렇죠? 어디 가다 모르면 차들이 서가지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서부에서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하는 그 미국에 왔을 때 저의 첫 이미지는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배려해주고 제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그 부족한 것을 오히려 사랑으로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난 정말 미국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얼바인에서 운전하면 어떻죠? 스탑사인은 의미가 없어요. 먼저 슬로우다운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미국의 모습이 참 보이질 않아요.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자유, 사랑, 그렇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 전쟁에 나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경험한 한국전쟁도 정말로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자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렇죠? 이 virtue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뿌리고 생명을 이렇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미국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삶 전체가 캐릭터 포메이션 된, 삶 전체가 구속받은 그러한 것으로 미국이 키워져 왔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참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이 캐릭터 포메이션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교육을 잘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렇죠?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도 이제 좀 강조하신 게,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떠밀려 주신 은혜 가운데 베델 클래식컬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시작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고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 거냐면요, 한 아이를 갖다 키워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캐릭터 포메이션이에요. 제가 여름에 선생님들과 함께 그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오직 하나 듣고 가장 마음에 새기고 온 것도 캐릭터 포메이션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 이 성령의 이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강요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지식과 신앙이 함께 얽혀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한용 목사님이 이 방향으로 시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이러한 캐릭터 포메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소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입니다. 이 소녀는요,
성령께서 이 소녀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처럼 이 소녀는 놀랍도록 아름답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케어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부모로부터 뛰어놓은 이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 게 당연히 어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 듣고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거는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어린 아이들도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은요 그 품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사실은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병을 고치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나요. 나아만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고 수많은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갔어요. 요단강 들어갔다 나왔어요. 병이 안 났어. 그러면 이 소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소녀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끔찍한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소녀의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인해서 나만의 아내도 믿고 나만도 믿고 아람의 왕도 믿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은요 위험을 각오하셔야 돼요. 불편함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더 필요한 걸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고 이 결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결단은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성경에 복음이 쓰여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사람, 원치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비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게 이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하고, 그렇죠? 그 가족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전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될 날이 있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불편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라면 이 또한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데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누굴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권능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미국 와서 얼마나 좋아요. 얼바인 다들 지금 뭐 요즘에 뭐 얼바인 뭐 그레이프하고 오시고 이런 분들 보면 왜 오시겠어요? 학교 좋고 공원 좋고 물 좋고, 아 물은 안 좋구나. 날씨 좋고 뭐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바인 이사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얼바인에 와서 열심히 자라났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는 이런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원해야 될 거는 SAT 점수도 아니고
이번에 학교 뭐 몇 군데를 써서 어디 학교를 얼리로 들어가고 누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당장 대학교만 들어가고 나중에 이 아이가 그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을 생각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불려 지금 계획된 길이 있고 행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이 아이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권능을 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세요?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잘됨도 있지만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세우신 이 귀한 이 나라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기도하시고 복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위험도 감수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앞날에 아 오늘 학원 안 보내고 교회를 보내고 아 이번 수련회 가는 것보다는 학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학을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교회 보내야 됩니다. 아멘이 전혀 없어. 아멘이 전혀 없어.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이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큰 상처는 뭐였냐면요. 그 크고 그 좋은 대형교회에 제가 섬기고 있는데 고등부 아이들이요. 고3 애들은 교회를 나오지도 않아요. 더 대단한 거 장로님 자녀들은 절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능 보기 바로 전에 목사님께서 애들을 불러다가 세우고 축복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만점 받게 해달라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해달라고. 모르는 걸 알아서 수능 잘 봐서 대학 잘 가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되게 축복이라고들 말하시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령을 통해서 잘 돼가지고 가면 그거 다 자기가 잘해서 생각했다 하지 누가 도와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못 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위험을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 자녀들 만나면 대화하기도 힘들죠. 다 컸는데 나의 마음 쉬운 된 아이한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지어는 뭐 아이들 영어 쓰고 며느리 사위도 이제 보니까 한국말이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안 불편하세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불편한 자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요 내 아들은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못했지만 손주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의 초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죠? 그렇죠? 육신의 아픔이 있었어요. 소녀는 노예였어요. 부모도 잃고 얼마나 새벽부터 고단했겠습니까? 삶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나병보다 종노릇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의 고난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의 거친 말 한마디, 악에 찬 행동 하나하나를 1kg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질 때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등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말로 표현하는 육체의 고통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짐이 뭐의 무게예요? 죄의 고난이고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치유입니까? 아니에요. 이 죄의 고난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녀의 어렵고 힘든 상 가운데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야지만 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은요, 지금 나아만에게 말하는 지금 이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 자라는 건요, 단순히 치유의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가야 된다. 그렇죠? 또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누가복음, 그 밑에 지금 써놓은 게 그건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선지자지만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것이, 엘리사도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나신 것 비교하시면서 엘리사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녀가 당신이 엘리사에게 가야 됩니다라는 이 초대는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초대인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곧 일어날 겁니다. 초대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진짜 만약에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소녀의 인생은 절망의 늪으로 빠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떠할 때 일어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이 없다면요,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가 잠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아래에 계십니까?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풍요롭고 누가 보더라도 자식 농사 잘 지은 것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요, 우리는 죄의 노예의 신분입니다. 돈 많은 노예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내 삶이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더라도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 그리스도의 자녀, 더 나아가서 종이지만 왕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처음부터 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주인 아래에 있습니까? 정말 이 미국에서 이 평안함과 풍요로움의 주인 안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 죄 아래에 있는 삶인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삶인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아버지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세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를 이끌고 있는 욕망과 욕구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여 나를 갖다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풍요가 나의 주인이 되고,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 아버지 주여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내려가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주여 다른 데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명예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주여 인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주여 손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주여 내가 내 스스로를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지와 정과 의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의 지금 감정이, 내 감정이 지금 나를 갖다 짓누르고 우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의 잘못된 감정으로 하나님 주여 내가 지금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주여 우리들의 감정도 찾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로부터 자유케 되며 하나님 이 죄악으로 끌어져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자들 다 가득지만 죄의 종으로 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여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나의 삶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복음 전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내가 회복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정말로 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나의 연약한 이 모습 내려놓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 하나님 주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지식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줘서, 나만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주여 교회 마당만 밟고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이들이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진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소녀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원수를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 성령의 열매를 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야 사랑과 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사 온유와 절제의 놀라운 은혜가, 이 열매가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 머리만 커지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캐릭터 포메이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들의 삶이 세상을 바꾸며 이웃을 바꾸며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지식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이 귀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았고, 이 소녀를 보면서 하나님 주여 정말로 놀라운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고 품는
나오니 정말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곡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의 자녀가 사랑과 실학과 업적과 오른참과 담양 양성 근대 수와 충성과 우리와 절제를 품는 아이들 배워서 훈련받고 강요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사랑이 억지로 페이크되거나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원수를 정말로 힘겨울도 붙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도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교양이 있죠 아는 척 잘 배운 척 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말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 자녀들의 삶이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이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의 입술과 행동과 아버지의 부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지식만 갖고 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유되고 성공만을 바랬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시간 아버지 주여 물질적인 것만 바라고 남들이 위해서 권력을 이들고 살기 원했던 삶을 회개하며 내 자녀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직장을 가졌던 못 가졌던 대학을 들어갔든 못 들어갔든 중요한 삶을 살든 못 살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서 이 삶을 믿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정말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소녀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고 전해드릴 분들이 옆에 있지 않으세요? 아, 또 이야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내가 이 말을 해봤자 우리 자녀들이 과연 들을까?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감감히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품어주신 이 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내가 불편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이 어린 소녀가 정말로 여동이 주인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여 불편하고 힘들고 아버지 주여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나에게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 주시오. 주여 이야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 주여 나의 배우자에게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가족이고 알고 친하다는 이유로 못했던 자들이 있다면 불편을 감수도 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제는 내 사랑 주의 아버지 하는 하나님 가운데 있는 아버지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오랜 참과 자비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과 절제와 온유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 가서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쪼개게 해주시고 나의 물질을 희생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재조정하게 하셔서 복음
위에서 내 삶이 재정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의 흐름이 바뀌게 해주시고, 내가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주여 내가 바라보고 있던 내 목표도 내려놓고, 오직 이 안정원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위협과 불편을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소녀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음의 대사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들을 주의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셔서, 입술이 불편하고 언어가 불편하고 행동이 불편한 나의 삶이지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사자로서 주여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한기 하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소녀 복음의 기적이 나의 복음이 되어 전달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귀한 복음과 생명의 구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시간 주님이 도와주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주여 놀라운 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요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다 가졌지만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자녀,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더 나음을 고백하리오니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핍박받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왕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이익과 욕심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정말 귀하게 키우고 모든 걸 다해주면서 키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아버지 주여 이 삶의 축복이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성공, 학벌, 돈 이런 것에 억눌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며 차세대의 리더로서 아버지 주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여종이 순종하고 했을 때 장군이 변하고 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녀라면 세상을 변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당연히 내 시간 쪼개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위험도 감소, 불편함 감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받은 자, 이 소녀가 믿음대로 행하여 소녀 복음이 세워졌던 것처럼 나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쓰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교통하심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의 열매 맺는 자녀들로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배들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